오늘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활에 대한 가르침이 구약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시편 17편 1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네, 여기 깬다고 하는 것은 뭐 아침 새벽에 잠에서 깬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문맥 전후를 보게 되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것을 여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깰 때, 네,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 다윗이 참 이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시편의 대부분이 다윗에게서 온 것 아니겠습니까? 네, 성령이 영감을 주셔서 그렇게 다윗이 기록을 했는데 시를 본데요. 여기 말씀 자체를 또 보십시오.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할 것이다. 네, 이렇게 그의 부활의 소망을 여기 말하고 있고 부활에서 주의 형상을 볼 때 만족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앙 고백이죠, 뭐. 네. 이번에는 고라의 소망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여기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신다 하는 말씀은 이 세상에서가 아닙니다. 왜요? 그 다음 말씀 보면 수월, 지옥이라는 말씀이 말이 여기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수월, 지옥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네, 그래서 영접하신다. 네, 수월의 권세, 이 지옥의 권세에서 건져내신다. 나를 부활시키셔서 나를 받아주신다. 그런 부활과 천국의 소망을 여기 구약의 고라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들에게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아삽이 또 그렇게 같은 소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에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네, 죽고 난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참 놀랍지 않습니까? 네, 이처럼 구약에 있는 성들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부활을 소망하게 되고 또한 천국에 하나님의 영접을 이렇게 기대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실 것이다. 네, 이렇게 부활의 소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말씀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네, 아삽이라고 하는 분이 참 그 믿음이 깊고 또 참 주님을 사랑했다고 하는 것을 여기 알 수 있습니다. 땅에서 주밖에 내가 사모할 분이 없습니다. 네, 뭐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참 많죠. 그렇지만 여기에서 가장 사모할 대상 주밖에 라고 이렇게 주님에 대한 사랑을 여기에 표현하고 있고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외로운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알고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 가운데 있으면 그렇게 외롭다고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또 말했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네, 부활입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이 부활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 구약에서요. 네,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네, 구약은 그림자하고 신약은 실물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비유를 하는데요. 그림자인 구약에서 이렇게 부활을 명백하게 말씀합니다. 죽은 자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몸의 부활을 여기 말씀하죠. 티끌에 땅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네,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네, 이렇게 시적 표현이지만 또한 이것은 그 사실 팩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이사야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우리 구약의 말씀부터 신약의 마지막 책까지 부활의 가르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네,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을 것이다. 네, 이 비슷한 말씀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가면 또 조금 이따가 보게 됩니다. 이제 다니엘이 또 어떻게 말씀했는가? 성령의 감동으로 어떻게 기록했는가? 그때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7년대 환란. 네,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그렇죠? 여기도 명백하게 나와 있죠. 네. 이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즉 죽은 자 가운데 많은 사람이 깨어난다고 말씀했습니다. 동일한 말씀이 우리가 신약에 보면 나옵니다. 이 땅에 묻힌 사람들, 땅에 이제 흙의 성분으로 돌아간 그 사람들이 이제 그 깨어서 영생을 받는 자도 있지만 또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네. 양과 염소를 나눌 때 양들은 오른편에 영생에, 또한 이 염소들은 좌편에, 또한 영벌에 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영벌에 처한다, 영생을 받는다. 네, 영생과 수치 두 가지 동일한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이 부활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일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놀랍게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말씀합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모두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네, 그러니까 두 부활이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여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선행으로 구원받아 생명의 부활을 받는다고 하는 그 가르침이 결코 아닙니다. 네, 여기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누구입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행을 행하는 자들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로마서와 야고보서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뿐 아니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두 사도가 서로 논쟁하고 서로 다투고 서로 내가 옳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네, 그렇게 우리가 보일 때 그것은 거기에 무엇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이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조화가 될 게 뭔가, 바로 이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은 구원받아 이 성령이 그 안에 계셔 성령의 열매를 맺어 선을 행한 그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고,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두 부활이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은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고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실 뿐 아니라 또 다음에 성경에 보면 또 나옵니다. 또 악한 자들의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은 무엇을 말하죠? 몸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도 역시 의인들처럼,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사람들처럼 악한 자들도 불신자들도 몸의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네, 다시 살린다, 부활시켜 주신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네, 이미 구원은 받기로 생명책에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는 그 사람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사람들,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 주신 그분, 그 사람들, 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영생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얘기는 이 말씀에 보면 틀린 얘기입니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왜요? 예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 구원을 예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홀로 예수님께서 홀로 또한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 구원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또한 지켜진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다시 살린다, 부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네, 어떻게 영생을 얻는가? 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캐톨릭에서 자꾸만 그 믿음 플러스 뭐 성례를 행하고 뭐 선행을 해야 하고 이렇게 가르칩니까? 캐톨릭이 숫자로 보면 개신교보다, 뭐 침례교로 따지면 침례교는 전 세계 4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아마 이 캐톨릭은 그거 한 4배, 5배 될걸요? 네. 그럼 뭐 캐톨릭이 그렇게 숫자가 많으면 진리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천만에요. 네.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속해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쉽게 성경에 말씀을 해놨는데 종교인들이 네, 자기의 전통에 따라서 어렵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네. 네, 물론 믿음이라고 하는 게 내 의지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건 내가 필요하지만 내 힘으로 되는 건 아니죠. 네, 성령의 역사와 감동에 따라서 내가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네, 믿는 자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파에서 아들을 깨닫는 자마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이 구주로 깨닫는 그날 당신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정말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누가 말을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했냐 이게 중요하죠. 그렇죠? 구원은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고 구원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구속됨에 오는 것인데 예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자꾸만 사람들 얘기를 들어요. 안타깝죠. 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게 우리 사람들에게 믿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믿으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성령이 함께 역사하시면서 그 사람에게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건 성령의 역사이십니다. 내가 할 것은 사람들에게 믿으라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깨달아라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네. 그 말은 해야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그런 그 하나님 앞에 이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막 부르짖는 네, 그런 그 정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고 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고 나는 이제는 영원한 영생을 얻었고 네, 이런 그 굳건한 믿음의 확신 이건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죠. 이게 없는 게 사실 이 문제예요. 네. 있어야 됩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 그 얘기는 아무리 해도 우리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만은 네, 깨달아서 구원받으라고 하는 얘기는 네, 그건 정말 극단적인 구원론이고 네, 그런 얘기를 할 때 이단이라고 정죄를 받아도 그 사람들 할 말 없어요. 할 말 없습니다. 네, 할 말 없어요. 자기들이 책임져야 돼요. 자기들의 그 이 신앙 고백에 대해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다시 살려주신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네. 영원히 죽지 않는다. 네. 죽어도 살아난다. 부활 이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셨습니다. 우린 부활의 종교라는 그 말을 하지 않습니까? 종교라는 말을 붙인다면 네, 종교라는 말을 우리 이 동양권에서 사용하면 기독교는 종교 중 하나가 돼요. 근데 옛날에 조금 이제 그 유럽이나 이런 데는 기독교의 그 전성기가 지났으니까 한 조금 한 100년, 200년 전에 그 영국의 설교자들은 기독교를 뭐라고 호칭을 하느냐 하면 relig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서는 종교라고 얘기를 하면 기독교인 것을 다 단번에 알 수 있어요. 한국에서는 종교라고 뭐 불교, 유교, 뭐 기독교 종교 중 하나 이렇게 생각 문화가 그러니까. 근데 그쪽 문화는 기독교 문화이기 때문에 religion 그러면은 뭐 그건 기독교예요. 네. 자, 그 여기에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다. 부활의 종교. 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뿐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부활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을 여기 말씀하셨기 때문에 죽어도 살겠다. 네.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네,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 Resurrection Chapter. 네. 부활에 관한 그 말씀이에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한 장 전체의 부활에 대해서 아주 놀랍게, 네, 아주 정말 그 충만한 그 이 감동 속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데, 그 결론이 이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예수님이 부활 안 하셨다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부활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음도 완전한 대속과 구속의 죽음이었다고 하는 것을 확신시켜 주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었으면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은 그것은 헛것이라고 여기 말씀하지 않습니까? 헛되다고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은 비극으로 패배로 끝나버리고 만 것입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은 그것은 우리를 위한 완전한 대속의 그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지내셨다. 하나님 앞에 우리 대속을 완전히 이루셨다.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의 부활, 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참된 것이다. 또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살아있는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또 우리 신약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그 설교가 나오는데요. 베드로의 설교, 또 바울의 설교, 이것이 이제 신약에 나와 있죠. 저 사도행전에 나와 있죠. 네, 거기 몇 군데를 좀 보겠습니다. 오순절날 설교를 베드로께서 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예수님의 부활을 여기 설교했죠. 그가 음부 지옥의 버림이 되지 않고, 예수님이 지옥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네,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네,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네, 그렇게 여기 그의 설교의 핵심은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이건 전도 설교였습니다. 우리도 전도할 때 무엇을 얘기합니까? 부활을 얘기해 줘야 됩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거는 특별히 그리스도인 지성인들이, 특별히 그리스도인 철학자들이나 학자들이나 또 법률가들이 아주 애호하는 교리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 입증하기에 너무너무 잘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인 법률가들이 볼 때 이건 아주 법정에 가지고 나가서 이제 증거 자료를 가지고 제시하게 되면 이길 수 있다고 늘 얘기하는 그 제목입니다. 네,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냥 어떤 추상적이고 환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그건 아주 분명한 사실이다. 네, 그리스도인 지성인들일수록, 그리스도인 법률가 일들일수록 이런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교리를 굉장히, 부활 교리를 굉장히 좋아해요. 왜? 아주 그것보다 역사적으로 잘 우리들에게 증거된 그런 그 사실이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다. 네. 유대인들이 아주 싫어했습니다. 무슨 메시지를?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네. 이것을 굉장히 싫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의 부활도 있다, 이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우리 영혼은 살아났죠. 이미 우리 영혼은 이제 하늘의 보좌에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고,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우리 신분은 벌써 그렇게 됐습니다. 여기에 이 죽은 자의 부활은 특별히 앞으로 우리 믿는 자들이 결국은 다 뭐 죽게 되겠죠. 대부분 다 주님 오실 때 빼고 나선 다 죽는데, 그때 죽은 그 몸들의 그 부활, 그리고 그 몸의 부활, 그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인 그 영화가 되는 것이죠. 이미 영적으로는 다 구원받았어요. 이미 우리는 영혼은 다 구원받았습니다. 네, 영생이 있다고 하는 우리 영혼의 영생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그 마지막 날 예수님이 다시 살려주실 때, 재림 때 살려주실 때, 죽은 자들이 이제 땅에 티끌해서 나와서 이제 부활하게 되는 그 부활의 몸을 입을 때, 그때가 영화의 때이죠. 네, 구원의 완성이 되는 그 때입니다. 네,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네, 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네, 이렇게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교회에 큰 은혜를 끼친 그 말씀을 여기에 증거합니다. 사도들이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부활은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아테네, 지금 그리스의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한 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에피크로스 뭐 스토아, 그때 당시에 양대의 그 헬라 문화권의 철학이었었죠. 네. 바울과 그들이, 철학자들이 바울과 이제 쟁론을 합니다. 대화를 합니다. 토의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고. 아마 사도 바울이 말쟁이라고 한 거 보면 설교자를 그렇게 이제 그 좀 그
표현한 거겠죠. 네, 말쟁이가 뭘 하는지 한번 좀 들어보자. 네,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다. 네, 예수님과 뭘 전했습니까?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네, 바울의 메시지에 그 신약 설교에 바울의 그 설교에 중심 메시지가 예수님의 부활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우리도 복음 전할 때 이것을 함께 사용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두 종류가 있었죠. 네, 조롱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웃기지 마라. 어떤 사람들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네, 아마 그들은 나중에 믿게 된 사람들인지 모르죠. 네, 부활에 대한 말씀 여기 보십시오. 다 부활에 대한 우리가 얘기하면 사람들이 아이 그런 거 안 믿어 다 그러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물론 아덴의 사람들의 예지만 어느 시대나 그렇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때 성령이 우리를 통해 증거하시게 되면 하나님이 구원하실 사람들에게는 그 메시지가 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지만 성령이 함께 하나님 우리가 전하지만 우리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게 되면 그렇게 부활의 메시지를 저들이 듣고 믿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도 부활을 깨달아 그러면 되겠어요? 부활을 증거해야죠. 부활을 증거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그 사람들 마음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애꿎게 사람들한테 자꾸만 깨달아 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계속 그 사람들이 부활을 구원에 대해서 잘 모르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자꾸만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 깨달아라 하지 말고 자꾸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자꾸만 부활 신앙을 자꾸만 부활의 이 메시지를 자꾸만 증거해 줘야 됩니다. 자꾸만 그 말씀을 듣다 보면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믿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면서 믿으라 자꾸만 하면요. 네, 우리 믿으라 하는데 성령의 능력이 없이 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구원의 정확한 복음을 성령의 권능으로 증거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듣고 들어도 이해도 안 되고 듣고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지를 받고 가지고서 아 이게 사람들이 아무리 믿으라도 못 믿으니까 깨달아라 하면 그 사람들이 좀 메시지를 받고만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메시지는 그대로 증거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구원파와 이 정통 침례 교회와의 다른 점이 그것입니다. 이 구원파가 침례라는 이름을 붙이고 자기는 뭐 대한 예수교 침례회니 뭐 다들 세 구원파 다들 이제 침례자 그 교단 이름이 뭐 침례 무슨 침례회 무슨 침례 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침례도 줍니다. 많은 그 사람들은 이 한국 땅에서 자생한 그 자칭 침례 교인들입니다. 그렇지만 벌써 이 그 수백 년 이 이온 네 이 정말 자랑스러운 이 침례 정통 침례 교회의 이 신앙과 신학을 저들이 알 턱이 있나요? 네. 그 한국에서 좀 뭐 몇만 명 모인다 해서 큰 뭐 자기들 다 된 것처럼 말이죠 천만해요. 침례교 신앙이 수백 년 동안 어떻게 쌓여온 신앙인지 압니까? 붉은 피가 그 정말 강물처럼 흐르는 네. 수많은 순교자들이 피를 흘려가면서 이 신학과 신앙과 신조들을 쌓아온 게 이 침례교입니다. 그 이 침례교의 이 굵직하고 네, 이 정말 이 그 놀라운 이 신학 이 신조들이 아 여기 뭐 몇만 모여서 뭐 한다고 그 사람들하고 이게 뭐 거기에 의해서 뭐 이 사람들이 정말 겸손하게 배우려고 그래야죠. 네, 침례교 메시지가 뭔지 제가 앞으로 구원파와 정통 침례교는 무엇이 다른가 이런 내용의 설교와 이런 내용의 좀 책을 좀 쓰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기대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 여기 이건 어디냐 하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거의 맞아 죽을 뻔하다가 이제 천부장이 살려주고 난 후에 다시 공회가 모였습니다. 거기서 이제 바울이 말씀합니다. 다 유대인들 뭐 대부분 다 유대인들이죠. 네. 예루살렘입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양쪽에서 다 지금 바울을 지금 정죄하고 있는데 양쪽에 있는 걸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참 그 사도 바울이 전략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어?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친근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사두개인들 바리새인이네 바리새파 네 바리새인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느라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 바리새파에서는 바울이 우리도 바울 믿는 부활 믿는데 그럼 바울이 그런데 말이야 이러면서 바울 편에 쓰는 거예요. 바울 그동안 반대하다가 사두개파에서는 부활을 안 믿으니까 겉보라고 그러면서 바울을 이제 더 박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아주 지혜롭게 네. 바리새인들도 그 부활을 믿는데 성경적인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문제죠. 네. 부활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사도 바울은 무엇을 증거했습니까? 네. 부활에 대해서 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에게 부활 이것을 여기에 설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것을 증거해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여기에는 악인의 부활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의인의 부활, 악인의 부활. 아까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그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사망의 부활 나올 것이다. 네. 악인의 부활, 의인의 부활이 거기 나오죠. 네. 마찬가지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그리파 왕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변증하는 그 말씀입니다. 설교죠. 전도죠. 네. 묶인 채.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하미니라 합니다. 네. 아그리파 왕, 네. 믿지 않는 왕, 그 주위에 있는 그 이 이스라엘의 그 당시에 이 정계 거물들, 네. 바울 좀 보고 싶었어요. 네. 하도 그냥 지중해 연변의 국가들 다니면서 세상을 뒤집어 엎는 사람이 마침 자기들 앞에 나타났으니까 바울 좀 보고 싶었던 겁니다. 정계 거물들이 다 모였습니다. 네. 이스라엘을 좌우하는 그 사람들이 몽땅 거기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한 이야기가 뭔가 정치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경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그들에게 설교했습니다. 네. 복음을 설교할 때 어떻게 됐죠? 성령이 함께 역사하셔서 믿는 자들은 믿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기억해야 할 진리로 그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네. 여기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는데 무엇을 특별히 강조했냐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도 부활하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지금 중보해 주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부활은 믿음의 기초라고 말씀을 또 했습니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함으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부활 신앙을 무너뜨리면 그들의 믿음을 무너뜨린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 신앙은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되는가? 철저한 부활 신앙이 돼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뿐 아니라 우리 의인들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또 악인들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이 부활 신앙을 우리가 튼튼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느 날인가 부활한다고 하는 그 소망. 네. 근데 우리가 그 부활한 그 이 부활한 몸으로 들어갈 그 나라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가. 그건 어떤 면에서 이 땅에서 결정이 됩니다. 왜?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말씀했으니까. 어디에서? 하늘나라에서 갚으시는 거죠. 뭐 하늘나라 가면 뭐 근사한 남보다 더 큰 뭐 그런 맨션에 살고 남보다 더 좀 뷰가 좋은 저 전망이 좋은 그런 거 뭐 이 저 큰 아파트에서 그런 물질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네. 천국에서의 그 하나님이 상 주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개념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내가 상을 위해서 쫓아간다고 말씀해요. 그 하나님이 주실 그 영광의 상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네, 우린 지금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죄로운 사람들은 그 하늘의 상을 위해서 이 땅에서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돼야 할 줄, 사업가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진짜 잘 믿는 분들을 보면요. 어느 날 한 번은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국 지금 고 김준곤 목사님 CCC 총재가 이제 CCC 한국 CCC에 좀 필요한 돈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미국에 아는 사업가에게 가서 그분에게 부탁을 하러 갔습니다. 근데 그분은 그 굉장한 사업가예요.
그런데도 그 김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에어컨을 안 달고 있답니다. 자기 집에. 그 돈을 아껴서 선교비 쓰려고. 그런 분이랍니다. 그렇게 돈이 많은 분이 자기 집에 에어컨을 안 들이면서 그걸 아껴서 선교비를 쓴다는 얘기에 앞으로 그런 사람들이 받을 상이 얼마나 클까요? 그 영광스러운 상이. 그 완전히 그냥 선교에 들여진 거죠. 뭐 자기 사업도 자기 뭐 그 뭐 수입도 뭐 이게 다 선교에 하나님의 일에 완전히 바쳐져 있는 겁니다. 부활은 재림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한다. 네, 부활의 시 재림의 때는 부활의 때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뭐 몇십 년 저도 한 20년 뭐 30년 안에 뭐 제가 100세까지 살겠습니까? 예. 저는 나이 들어서 그 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그 은퇴하는 사람은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좀 일찍 가도 좋아요. 네. 뭐 80세, 90세, 뭐 100세 안 살아도 좋아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것은 저는 한참 왕성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부름받고 싶어요. 그냥 뭐 은퇴한다고 그래서 뭐 조용히 은거하고 뭐 그게 아니라 하나님에서 마지막 그냥 아주 제가 말씀 증거하고 가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은퇴 염려하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단 말이죠.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저의 몸도 다 흙의 성문으로 돌아가겠죠. 네, 뭐 와서 뭐 누가 돌봐주겠어요? 다 시간 지나면 뭐. 자손들도 뭐 다 시간 지나면 요새 뭐 자손들이 있어도 돌아보지도 않는 것이던데. 네. 어느 날 주님께서 다 기억하십니다. 네, 흙으로 돌아간 이 저의 몸 일어나라고 하실 겁니다. 그때 몸이 호련이 변화돼서 그때는 어떤 몸을 갖게 되는가?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영광의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썩지 아니할 몸,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몸으로 다시 우리가 변화가 되리라. 병이 없죠, 물론. 네. 거기엔 정말 그 우리 몸에 지금 있는 여러 가지 그 제한이나 이런 뭐 전혀 없죠. 영광의 몸이니까. 이 부활 신앙으로 충만한 나날을 우리가 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종말이지만 또한 시작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게 종말의 시기입니다. 이 부활의 시기는 종말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지금 천년 왕국 기간 동안 여기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누구냐 하면 불신자들입니다. 네. 예, 그리고 여기 이는 첫째 그 앞절 보면 누가 여기 그 말씀한 이 믿는 자들의 부활이 첫째 부활입니다. 의인의 부활이 첫째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 이 잠자던 많은 성도들이 깨 일어나서 부활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부활이 있었어요. 물론 나사로의 부활도 있었고요. 또 그 이 계시록에 보면 환난 시기에 두 증인의 부활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또 그 환난 시대에 죽었던 그 순교했던 성도들의 부활이 있고요. 네. 모든 주님 재림하실 때 성도들이 부활하는 거. 네. 그리스도 안에 잔 모든 자들이 일어나는 게 이게 첫째 부활입니다. 둘째 부활은 뭘까요? 이겁니다. 계시록 20장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흰 보좌 심판대가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흰 보좌 백 보좌 심판대 여기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네. 하얀 보좌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여기 보십시오. 그 이
흰 보좌 앞에 서서 있는 이들은 누구냐면 불신자들입니다. 서 있습니다. 부활에 서 있습니다. 네.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기 성경에 보니까 생명책이 있는 것뿐 아니라 행위들이 기록된 책인데요. 네. 모든 죄상이 기록된 책이 여기에 있어서 거기에대로 심판을 받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의 심판을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도 있으면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지옥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매. 이미 죽은 자들 불신자들은 지옥에 있죠.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네. 행위대로 심판받는다고 했으니까 그각 무도한 죄인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그각 무도한 죄에 진 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옥도 등급이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그런 그 근거가 이제 여기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믿습니다. 네, 지옥도 등급이 있다. 네. 악한 사람들은 고통을 받는 곳에 그들이 처하게 될 것이다. 물론 지옥은 모든 것이 다 고통의 장소이지만